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시 기주님을 바라봤을 때 일부종사가 안 되고 늘 애탈지탈하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네 사주팔자처럼 조금 이렇게 보면 가슴이 애린다, 가슴이 아프다, 먹먹하니 그렇게 안아줘서 토닥거려줘야 될 그런 사람으로 보여. 어? 혹시 이혼하셨어요? 네, 이혼했습니다. 왜냐면 이혼은 그러니까 일부종사는 안 되는데 지금 옆에 어떻게 내 옆에 이렇게 인연 배필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랑 조금 저는 잘 만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해주고 하는데, 전 남편하고는 이혼은 했는데, 그 사람이 제가 10년 동안 뒷바라지도 해줬고 열심히 잘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자리에 위치에 가 있으니까 이제 저를 버렸어요. 그러면서 다른 여자도 있었고 근데 저 버린 이후에 나중에 병이 들었나 봐요. 아파가지고 응. 다시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왔다고? 네. 엄마, 제가 여기 일가견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조금 이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 무당 인생을 걸고 엄마한테 얘기해 줄수 있는 건, 애 남자한테는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받아주지 마세요. 지금 자손나비한테 분명히 자손하고는 지금 대주님하고 전 대주님, 전 대주님하고 그러니까 이혼남 그 대주님하고의 핏줄은 어쩔 수 없이 속이지 못한다고 아빠를 많이 찾을 거야. 찾고 이두 사람은 합이 맞아요. 맞는데 아빠는 아빠의 역할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어쩔 건데 함부로 치우세요. 예? 아니, 자꾸 와서 아빠 노릇하고 저 없으면 아빠가 왔으니까 이제 문 열어주고 막 이러니까 자꾸 찾아오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가 아니라 안 받아주시면 되고요. 애가 있으니까. 애를 위한 거라 하면은 오히려, 예? 엄마, 제가 봤을 때 엄마는 0.00000001%라도 거기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정에 이끌리지 마세요. 예? 엄마 아니라도 저 병원 데리고 가갖고 병원에 가서 사세요라고. 예? 나 몰라라. 그렇게 조금 가셨으면 좋겠어. 뭐 한다고. 우리 할머니는, 아이고, 연불이야. 아유, 연불을 하고 계신다. 아이고, 천불이야. 연불이래. 천불이야. 천불이야. 응? 속에서 불이 땡겨요, 불이. 답답하다. 함부로 돌아가지 마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를 공주로 생각하고, 내를 위해주고, 이래 될까, 저래 될까, 그렇게 사랑받아 본 적이 있으세요? 그전 남편이랑. 없잖아. 네. 다른 여자 많이 만나고 저한테는 그냥 눈길 한번안 줬었어요. 미무릎을 쉬가 빠질. 애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아프다니까 다시 와서 아빠 노릇하는 것도 그렇고 뭐 애기를 못 만나게 하고 뭐 그런 거는 뭐 조금 매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내 자식을 생각한다면 아빠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야 되잖아. 네, 그러면 정말 좋은 아빠를
데려다 줘야 되는 게 엄마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이렇게 선을 조금 그으셔. 긋고 정신 차리셔. 옆에서 아무리 내가 첫날 백날 만날 얘기를 해도 도시락 싸들고 언니야 쫓아다니면서 아니 만나지만 아니야 아니야 라고 말해도 엄마는 말 안 들을 것 같거든? 응? 엄마 네 흔들릴 때마다 나 찾아와 내가 정신 멘탈 잡아놔 줄게 한 번에 돌아가지 마. 그 발등에 또 발등 도끼로 막 있는 대로 내리 찍을 것 같다. 오한마 가지고 내 발등 찍을 일 있어 이제? 그 사람 돌아오지. 100이면 100. 100% 아니 1000% 1000% 또 버리고 갈 거예요. 병 낫게 만들어주죠. 네?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드릴게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너무 답답하고. 지금 내 진짜 배필을 만났을 때 일부 종사가 안 된다 했잖아. 그 사람 갔어. 간 거에 연애하지 마. 그리고 내 새로운 사람에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데 왜 다시 옛날 그 꾸중물, 그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 함부로 그 몸 더러워지고 내 정신세계도 더러워지고 내 마음도 시커멓게 또 변하고 애 끌면서 살았잖아. 네. 뭐 한다고? 뭐 한다고 거기를 갈래? 그 꼬라지 다 봤다며. 네. 그러면 뭐하러? 나도 이제는 뽐내고 사세요. 이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셔? 지금 사랑받고 있는 오빠한테나 잘해. 그 오빠가 오히려 본인 자식한테 더 잘하고 있구만. 아니야? 맞아요. 근데 왜 그거에 연연해서 아이고 내 아니면은 안 될까 싶어서 또 이렇게 뒤를 돌아봐.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로 무료점사 해주시는 이렇게 왔다 가신 분들 이렇게 저렇게 도움 청하러 오시는 분들 있으면 좋은 말 힘 주고 하니까 언니도 들어오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세 분 오손도손 그냥 행복하게 웃음 꽃피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힘내셔. 네. 진짜로 네. 뒤만 안 돌아보면 정말 웃음 꽃 만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셔. 네. 화이팅 하세요.